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아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깊은 사랑을 증명하시고 산산히 그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못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는 형의 재갈 몸을 내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도 보호 거울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답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는 이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얘기하며 돌아서는 하늘의 자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손이 모두
것입니다. 허망한 세대, 아버지 허망한 인생들,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에서 왔기에 먼지로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그 생기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아버지 하나님 어찌 생명이 돼 어찌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야 한다. 아픔에서 아픔으로 절망에서 절망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났어. 무의미함에서 무의미함으로 끝났어. 아버지 빼앗기고 빼앗기고 빼앗기다 끝났어. 주여 그 먼지들이 주 앞에 부르셨다. 은혜를 부으시고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부으시며 성령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나무 생수가 그 은혜가 생명이 십자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줄 믿어. 주여 세상에 물드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보혈에 아버지 그 생수에 물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물들어가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에 물들어가게 하시고 그 풍성하심에 물들어가게 하시고 you
주 곁으로 주 곁으로 축복의 안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께서 안으시고 주께서 품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 주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아끼는 이들이요, 주께서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이들이 여기 있어. 주여 이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의 기름진 것들로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라 하시고 성령 안에서 시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빈차 서로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비중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그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옆에 들어서 하나님이셔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회를 통하여 정말로 그 은혜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물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에 물들어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품으실 줄 믿사오. 아버님의 사모하나 나오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의 구역이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복된 교회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